고래의 낙하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만 죽어야만 시작되는 것들도 있죠.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고래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입니다. 고래의 평균 수명은 80에서 90년 정도로 바다 생물 중에서 긴 편에 속합니다. 이런 고래가 죽는 순간 바닷속에선 굉장히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고래 중에서 가장 큰 대왕고래는 몸 길이만 20m가 넘고 몸무게는 190톤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힘도 굉장히 세고 피부도 두꺼워 인간과 범고래를 제외하면 천적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고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지만 고래가 죽으면 바닷속 모든 생물이 고래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고래가 죽으면 사체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이상 내려가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각종 물고기들과 상어, 먹장어가 달려들어 고래의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해양학자인 크레이그 스미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먹는 고래 고기의 양은 하루에 60kg 정도 되는데 고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과정이 최대 2년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래가 죽은 뒤 처음 살점을 뜯기는 이런 과정을 청소부 단계라고 부릅니다. 청소부 단계에서 고래는 90%의 살점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고래에는 여전히 많은 고기가 남아있습니다. 가라앉은 고래 사체 주위로 작은 물고기와 바닷가재, 새우, 문어 같은 녀석들이 달라붙어 남은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이런 과정은 수개월에서 4년 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을 기회주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고래는 뼈밖에 안 남게 되지만 고래의 뼈 역시 일부의 바다 생물에게는 좋은 먹이가 됩니다. 바다 달팽이나 조개가 남은 찌꺼기를 발라먹고 고래의 뼈를 굉장히 좋아하는 오세닥스라고 불리는 좀비벌레가 고래의 뼈에 구멍을 내 뼈 안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오세닥스는 2002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곳이 바로 고래의 뼈입니다. 그리고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는 박테리아가 고래의 뼈를 분해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황단계라고 부르는데 100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래가 죽으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다 생물이 달라붙어 고래를 먹으며 생활하는데 한 마리의 고래에 수만 마리의 바다 생물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고래가 죽고 난 뒤 바다에 묻히기까지의 과정을 고래 낙하라고 합니다. 고래 낙하는 바다 생태계를 책임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래 낙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기름과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고래를 사냥했습니다. 그 결과 고래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지금은 보호해야 할 멸종 위기 동물이 되었죠. 고래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래 생태계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1972년 고래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고래를 사냥하고 사살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고래뿐만 아니라 물개나 바다코끼리, 북극곰 같은 포유류도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86년부터 상업 목적으로 고래를 사냥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해양수산부는 고래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양 포유류 안전 방류 지침도 만들어 고래가 함께 잡혔을 때 방류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 91종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고래 사체가 해안가 근처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래가 죽은 뒤 사체가 부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사체에 가스가 가득 차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해양 경찰이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